우리나라 청년들의 심각한 문해력 수준에 대한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사흘, 정의 등 온라인상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문해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글이 게재됐습니다. 사건은 한 대학교의 수업 중 강의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업에 한창이던 교수는 한국 출산율이 너무 낮아서 존망의 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는 수업 이후 비속어 사용으로 학생에게 신고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존망은 존속과 멸망 또는 생존과 사망 등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한국 출산율이 낮아 이대로라면 한국이 망할 수 있다는 뜻에서 사용한 건데 교수를 신고한 학생은 존망을 발음이 비슷한 X망으로 듣고 교수가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신고한 걸로 추측됩니다. 사건을 들은 한 네티즌은 저걸 잘못 알아들을 정도면 진짜 X망이다라며 심각한 수준의 문해력을 지적했는데요. 또 다른 네티즌들은 출생률이고 자시고 위기이긴 한데 진짜 심각한 수준이다.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온다. 이게 현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 맞냐?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대학생?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냐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 문해력을 둘러싼 논쟁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미디어가 발전되면서 한국인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 같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NS 등에서 사흘이나 금일 등을 오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종의 유머로 넘겼던 일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